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홍자단하고 다른 백자단. 그래서 꽃이 흰색으로 피면은 백자단이고 꽃이 붉은색을 띠면은 홍자단.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오늘은 요 백자단 두 종류, 요두 종류들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요두 종류의 백자단에 대해서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백자단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자단은 학명을 보면은 이렇게 다메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콘토네아스터 다메리. 그래서 여기 다메리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이 다메리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에는 다메리 홍자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꽃이 흰색으로 피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들은 백자단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보통 백자단이라고 부르는데 홍자단은 꽃이 분홍색으로 피는데 반해서 백자단은 흰색 꽃이 피고 홍자단은 꽃이 피었을 때 꽃잎이 완전히 벌어지질 못하고 오므리고 있는데 백자단은 꽃잎이 활짝 펼쳐진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 백자단은 다섯 장의 꽃잎 속에 보면은 수술대도 흰색인데, 수술대, 흰색의 수술대 끝에 달리는 요 꽃밥의 색깔이 자주색이죠. 그래서 흰색과 대비된 자주색의 꽃밥이 너무나 아름답죠. 아주 예쁜 꽃이 피게 되는데, 보면은 요 속에 들어있는 암술대가 네 개가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암술대가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은 요 옆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의 암술대가 보이는데 네 개의 암술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 때 열매 속에 씨앗이 네 개가 들어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꽃이 피게 되는데 이 백자단이라고 하는 나무는 키를 보면은 키가 45cm에서 60cm 정도 키가 자라게 되는데 너비는 120cm에서 240cm, 그러니까 2.4m까지 옆으로 가지가 번진다. 옆으로 땅에 누워서 옆으로 번져나가는 그러한 형태로 자라는 것이 바로 이 백자단인데 반상록이죠. 겨울에 잎이 반쯤 떨어지고 반은 붙어서 겨울을 나게 되는 반늘 푸른 떨기나무 관목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키는 별로 안 자라고 옆으로 퍼져나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래에 공간이 있으면 아래로 축축 늘어져서 마치 커튼을 둘러놓은 것 같은 아주 이런 예쁜 모습의 나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쁜 모양의 나무 모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 백자단의 키가 45에서 6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백자단에 비해서 이 백자단 스트레이부스 핀들링 학명에 보면은 학명에 요 품종명이 스트레이브스 핀들링이라고 이렇게 학명이 그대로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여기 이름 뒤에다가 그대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백자단 스트레이브스 핀들링은 키가 아까 백자단이 최고 60cm밖에 자라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스트레이브스 핀들링은 높이가 20cm 이하. 그러니까 땅에 바짝 붙어 있다 그런 얘기죠. 땅에 바짝 붙어서 땅을 덮어버리는 이러한 형태로 자라게 되는데, 이 길이는 줄기의 길이는 여기에서 쭉 보면은 쭉 길게 뻗어나가죠. 그래서 줄기의 길이가 180cm에서 240cm 정도 길게 2.4m 정도 뻗어나가는 반늘푸른 반상록의 떨기나무 관목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자라는데 여기 줄기를 보면은 이 줄기에서 이렇게 뿌리가 나오죠. 뿌리가 나오는데 이러한 뿌리를 우리는 한자로 기근, 공기 기자를 쓰고 뿌리근자를 써서 기근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공기뿌리라고 합니다. 이런 공기뿌리가 나와서 사방으로 번지는데 이 공기뿌리가 땅에 닿게 되면은 땅에 뿌리를 받고 여기서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잎이 많이 나기 때문에 땅 전체를 뒤덮어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자라는 것이 핀들링, 스트레이브스 핀들링입니다. 그리고 이 백자단의 잎을 보면은 잎이 길이가 2cm에서 3cm 정도 됩니다. 이 잎이 이렇게 어긋나게 달리게 되는데 잎의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2cm에서 3cm 정도 되고 폭이 10mm에서 12mm 정도로 잎이 조금 큰 것이 홍자단인데 반해서 백자단인데 반해서 이 백자단 스트레이브스 핀들링은 잎의 길이가 10mm. 조금 전에 2cm에서 3cm 되는 것이 백자단이라고 했는데 백자단 스트레이브스 핀들링은 1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1cm 정도 되지 않고 폭이 7mm 정도로 잎의 크기가 작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잎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에 딱 붙어서 줄기가 땅에 딱 붙어서 번져 나가면서 땅을 덮어버리죠. 땅을 덮어서 완전히 흙이 보이지 않을 만큼 땅을 완전히 덮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형태로 자라는 것이 바로 백자단 스트레이브스 핀들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